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제재 절차를 결정할 증권선물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김용범 중선위 위원장이 민간위원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범 증선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심의 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까지 민간위원 3명의 판단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입견 없는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용범 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국제회계 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소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심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회의 관계자들에게 정보 보안에 대해서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증선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뭔지 짚어주시죠. 네, 가장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종속회사를 관계사로 바꾼 게 적절한 회계 처리냐의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감리위에서 감리위원들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수의 감리위원들은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합작회사 등의 지배력을 고려해 상대방의 의도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증선위 보고에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관계사 전환 근거가 됐던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가치평가 적절성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분류한 점도 감리위원 사이에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기자, 증선위가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재 수위 결정은 언제쯤 날 수 있는 건가요? 네, 통상 증선위 결론은 만장일치로 내려집니다. 이번 증선위에선 민간위원 3명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증선위가 대심제로 이뤄지는 만큼 두 차례에서 세 차례의 논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심제 방식 자체가 오랜 시간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최종 결정은 이르면 이달 20일이나 다음 달 4일 증선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선위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낼지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SBS CNBC 김성현입니다.